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보호만 참보 서태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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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좀 비가 오고, 네, 날씨가. 네. 네. 저는 비 온 날에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바쁘게 살아서. 그렇죠. 네. 막걸리는 그만하고요. 자, 오늘은 수두비 보 필요성에 대해서 네. 오늘 네. 저희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떤 유튜버님은 아 수두비 보험 정말 필요 없다. 왜냐면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이 되는데 진단금으로 아주 두둑하게 가입하면 되지 수두비 보험 그 얼마 나온다고 그게 그리고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서 수두비 보험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저희 보험왕처럼 수두비 보험은 정말 가성비 대비 정말 좋고 보험이란 건 어떤 거예요? 진단금으로 정말 힘들게 받는 것보다 수두비 보험 요즘에 짜잘하게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네. 오늘 수두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서팀장님 네. 수두비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네. 수두비 보험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수두비 보험이요? 네. 그 이유가 네네.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네네. 큰 수술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되게 짜잘짜잘한 수술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 뭐 혀에 약간 네. 좀 종양처럼 나가서 네네. 어렸을 때 두 번 수술을 했고 튀는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짜잘짜잘한 수술비도 질병 네.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시면 보상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네네. DB 수술비가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 20대 기준 어린이 보험 많이 준비하시죠. 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때 성인, 남성, 여성 모두 한 3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119대까지 특정 질병 수술비. 네. 그렇죠. 네. 저렴하죠. 네네. 근데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3만 네. 원씩 납입을 한다 했을 때 총 보험료가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240회 곱하면 네. 그렇죠. 네네. 큰 수술 한 번 하시면 뭐 1000에서 2000 그렇죠. 금방 나오시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자그마한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뭐 약간 종양 수술이라든지 뭐 튀는 수술 하시면 그렇죠.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네네. 네네. 그러면 60년 동안 보장받으시면서 네네. 가벼운 수술 뭐 한 15번 정도만 하면 이득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가벼운 수술 정도만 하셔도 이득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보험을 조금만 좀 더 공부하시고 아시는 네네. 분이라면 네네. 질병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는 꼭 구성을 하실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네. 우리 서팀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네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딱 보면 진짜 동계산이 빨라야 돼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그렇죠.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님 그러더라고요. 아 보험을 원금 받으려면 왜 그걸 가입을 하냐. 근데 제가 봤더니 네. 원금 이상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많죠. 그죠. 네. 특히 뭐 치아보험도 그렇고 뭐 네. 여러 가지 수두비도 그렇고 진단비 보험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보험이란 거 정말 잘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입을 했는데 뭐 어느 곳이든 그게 보상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침부터 효과 꼬이네요. 네. 그런데 네. 어디서든 이제 보상이 되는 게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두비 보험 정말 짜잘해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매회 뭐 사고 시마다 보장이 되니까 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최초 1회가 아니라. 그렇죠. 보상이니까. 자 그러면 참보님 네. 또 어떠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네네.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있잖아요. 암진단금은 3천에도 5천에도 충분히 한 회사에 가입이 가능한데 네. 그렇죠. 뇌혈관은 리스크가 높아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많아야 진짜 2천인데 네네. 그 부분을 뇌혈관이랑 허혈성 수술을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하게.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수술비니까 네. 그렇게 하고 예전 실비 말고 착한 실비의 경우에는 네. 내 부담금이 점점 올라가고 그렇죠. 4차 실비 그 이후에도 점점 계속 줄어들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내 부담금이 네네. 커지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 수술비로 여러 가지 이제 유용을 할 수 있죠. 그 그렇죠. 안에서 이제 뭐 간병비로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필수죠.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도 아니고 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엔 진짜 수두비 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자잘한 질병, 네네. 중대 질병.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성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이 수두비 보험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뭐 젊은 여성이든 연세 드신 뭐 여성분이든 일단 부인과 질병 쪽으로 그쵸, 특히 여성분들은 맞아요. 뭐 작은 군종이나 난종 네. 아니면 섬유섬종 뭐 갑상선 결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네. 요즘에 하지정맥류 뭐 네. 다리 쪽에 뭐 힘줄 맞아요. 이렇게 그쵸, 튀어나온 맞아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임신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고요.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도 뭐 여성분들도 같이 건강검진 하지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뭐 몇 백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 50세가 지나가면 뭐 백내장, 노안 그쵸. 뭐 그런 것도 다 초점 렌즈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수술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 몇 가지 종류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술 예.
한 천 가지? 뭐몇 가지 뭐 대략적으로 뭐 찍으시면 뭐 일단 다빈도 수술비가 많은 게 119대이니까 그렇죠. 수술비 300까지 네네 되니까. 그렇죠. 300까지 이상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보험 쪽에 말씀드린 건데 수술의 종류나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그게 12,000가지라고 하더라고요. 12,000가지. 네.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게 12,000가지 종류의 우리 생체에 그렇죠. 수술을 할 수 있는 땅이 많다는 거죠. 야. 뭐 짜잘한 것부터 뭐 암 수술비도 있고 여러 가지도 그렇죠. 있지만 일단 저희는 중대한 뭐 수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짜잘한 맞아요. 뭐 시술이나 수술이나 레이저, 냉도, 전기소약술 모두가 요즘에는 신의료기술이 네. 포함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희한테 전화 오죠. 이거 관혈되고 비관혈되고 이게 뭐예요? 그건 약간 좀 죄송하지만 약간 좀 수준 낮은 질문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관혈 비관혈 다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고 모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관혈 같은 경우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관혈에 포함이 되기 네. 때문에 요즘 종수습이나 특정 질병 수습이 다 되니까 그냥 걱정 없이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좀 짧게 저희가 뭐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네.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죠. 수술비 넣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죠. 보험료가. 그러면 이제 진단비는 90세까지 가져가시되 수술비는 이제 뭐 80세까지로 좀 낮추셔가지고 네네, 혼합설계를 해서 저렴하게 가져가실 네네.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상담 주시면 저렴한 보험료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참보님도 수술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다빈도 있는데 네, 특정 질병 수술비 있고 종수술비는 범위가 넓지만 금액이 적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걸 보완하는 게 다빈도 수술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풀셋으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진짜 여러 개 안 된다. 네네. 보장 범위 넓은 걸로 그렇죠. 네,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마무리하셔야죠. 자, 예전에는 실손보험, 그 다음에 3대 진단금, 수술비 보험 가입을 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반대됐어요. 실손보험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3대 진단금. 네. 왜냐하면 암, 뇌, 심보다는 그리고 자잘한 수술이 더 할 확률이 맞아요. 높으니까 네. 그 중대질병 요즘에 95%까지 그쵸.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쵸. 본인 부담금 5%밖에 안 내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수술비 보험 하나 정말 알짜배기 가성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쓰이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